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비즈 시리즈입니다. 이러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실리콘 핸드폰 케이스를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체인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송곳을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 주었습니다. 폰 기종에 맞게끔 혹은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끔 구멍을 뚫어 주세요. 이 솔트리지라는 부품을 준비해 주세요. 주로 가죽 공예에서 많이 쓰는 부품인데 요즘은 이 핸드폰 만들기 때문에 비즈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이 아래쪽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여닫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얘를 풀어주시면 이 부품을 안쪽에서 힘을 주어 이렇게 꾹 밀어주면 이런 식으로 꽂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위에 있는 부품을 나사에 맞게 돌려주시기만 하면 고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구멍이 좀 작게 뚫리신 분들은 이 친구를 바깥쪽에 대고 나사를 올려주신 다음에 드라이버로 구멍을 뚫어가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멍을 최대한 조금 힘들더라도 송곳으로 크게 뚫어주신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낚싯줄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낚싯줄을 조금 넉넉하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잘라준 낚싯줄의 한쪽 면은 먼저 고정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오링지프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고정보를 넣어주세요. 고정보를 고정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줄이 아래로 와서 아래에서 위로 통과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당겨주시면 고정볼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리퍼를 활용해서 고정볼을 꾹 눌러주세요. 이제 위쪽에 남아있는 이 낚싯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아까 아래에 먼저 꼽아주었던 이 오링지프를 바짝 이렇게 끌어올려주시고요. 고정볼이 안에 쏙 들어갔으면 다시 리퍼를 이용해서 오므려주었습니다. 고정볼과 솔트리지를 먼저 연결해 줄 건데요. 오링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오링 반지에 걸고 살짝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 오링이 열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만들어 두었던 이 오링 지프를 오링에 걸어 주시고요. 솔트리지에도 걸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오링을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쪽이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비즈들을 취향에 맞게끔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정을 해준 이유가 길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려고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링지프를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고정보를 꽂아주세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에서 위로 낚싯줄을 통과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제는 고정보를 여기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바짝 넣어주신 다음에 고정보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낚싯줄을 바짝 잘라주시고요. 오링지프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보를 바짝 당겨주셔야만이 공간이 없이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오링은 오링반지에 넣고 벌려주신 다음에 오링지프와 솔트리지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닫아주시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줄로 이렇게 장식을 하셔도 좋지만 저희는 한 줄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 솔트리지의 오링을 활용해서 낚싯줄을 하나 더 달아주었습니다. 이번
이번에는 대형 하트보다는 조금 작은 이런 비즈들과 스마일을 활용해서 한 줄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대롱대롱하는 이 체리를 달아주려고 합니다. 취향에 따라서 역시 이런 펜더트를 바짝 달아주셔도 예쁘고 체인을 활용하시거나 비즈를 활용해서 조금 길게 늘어뜨려도 예쁘실 것 같아요. 짜잔! 오늘 핸드폰 체인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비즈를 활용해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두 줄과 이렇게 또 한 줄은 좀 달랑달랑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만들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솔트리지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솔트리지와 이 오링을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이쁘게 만들어서 기분 전환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소재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